나한테 얘기해.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. 몰래 달라고 했는데. 민망하잖아. 몰래 어떻게 해. 웬만하면 그냥 하겠는데요. 마지막 곡은 일본술이 없이는 도저히 칠 수가 없는 곡이어서. 뭔가 얘기 좀 해주지 않으려? 네. 아무튼 저희는 밴드 더 유나이티드 93이었고요. 예, 많이 아시겠네요. www.theunited93.com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. 많이 가입해주세요. 얼마 전에 500명이 넘었어요. 아, 그러게. 저희 DJ 선생님이 500명 돌파한 거 선물 준다고 했는데 깜깜한 무소식이네요.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, 여기 라이브 음악 나와요. 네, 라이브 음원 된다고요. 몰라요. 조만간이에요. 5월 중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으로의 홍보는 저희가 참 나온 거 더겠지만 아마 올해 안에 정규 앨범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방귀가 사는요. 네? 방귀가 사는요. 그 안별 새벽신이요? 뭐 못 들었어. 방귀가 사는. 아, 그러게요. 약속 칼럼이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어요. 아니 한글가사로 쓴게 옛날 저희 곡 중에 있긴 있어요. 근데 참 써먹기가 좀 애매해가지고. 아, 이랬습니다. 네, 군대에서 훈련병 때 제가 훈련소 번호가 71번이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훈련소에서 이제 뭐,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자분들 모르실 텐데 가면은 치침등이라고 이렇게 빨간 조명이 있어요. 잘 때 키우자면 그 밑에 제가 잤는데 네, 빨간 불빛 안에 71번 훈련병이 한 넘버 세븐티원 아무튼 그런 내용이에요. 이게 뭔 계속이니?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녹음을 해서 한번 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22살 때? 22살인가? 네. 그때 청춘이 필요해있는 노래니까 주저리들 날 필요하면 되지. 10초만 더. 그렇게.
이러시면 안 돼요.